작품이 장편 영화는 레인보우의 벌써 여섯 번째 작품이거든요. 그렇죠. 영화를 뒤늦게 시작했거든요, 제가. 뒤늦게, 예. 뒤늦게. 깜짝 놀랐네요. 잠시만 좀 이렇게 계속. 아유, 죄송합니다. 너무 귀여우시죠? 네. 이 기회를 통해서, 예, 가족들에게 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주를 연출한 신수원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주에서 잠동 역할을 맡은 이정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마주가 개봉하고 벌써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. 근데 듣자니 좀 개인적으로도 만나신다고. 아, 네네. 네. 영화는 계속되는 작업이니까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영화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. 네. 둘 사이에. 그 말 너무 좋은데요? 이 영화의 첫 시퀀스가 이제 영화 감독 지완이 작품을 완성하고 이제 뭐 흥행, 관객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. 좀 불만 어린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작품이 장편 영화는 레인보우의 벌써 여섯 번째 그쵸. 작품이거든요. 감독님은 영화를 만드실 때 뭐 흥행 이런 걸 늘 염두에 두시긴 하시죠? 저는 근데 늘 염두에 두는데 한 번도 흥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흥행이 무엇인지 모르고요. 물론 저도 흥행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. 하지만 네, 저 마음속에서는 예, 고구마 같은 발언이지만 예, 흥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외모 얘기하면 뭐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닮은 면이 많아요. 놀라울 정도로. 신수원의 뭐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. 네, 저희 오늘도 사실 맞춘 게 아니거든요. 아니 얘기도 안 하고 오셨는데 이런 첫수를 갖고 왔어요. 이렇게, 예. 그랬다가 아~ 제가 좀 밝게 입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깜짝 놀랐네요. 또. 잠시만 좀 이렇게 계속. 야, 너무 웃기잖아요. 어머 점점 돌아가시. 아 이렇게 너무 짧아서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좋네요. 제가 짧아서. 너무 귀여우시죠. 네. 주인공 지환을 통해서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? 2019년에 제가 그 젊은이의 향지 촬영을 마친 다음에 겨울에 좀 그 영화 찍고 나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. 네. 아, 나 영화 감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? 나에게 영화는 뭐지? 이런 약간 그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, 그때. 여성 감독이기도 하지만 한 그 중년의 여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국 찾아가는 이야기? 예,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. 예. 처음에는 그냥 그 가족들 빼고 지환이 그냥 잃어버린 필름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 감독의 과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좀 고민이 됐어요. 실제로 그 결혼도 하셨는데 네. 그 작가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을 하셨죠. 이혼을 하시고 딸을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.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워킹맘이죠. 지환이 워킹맘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는 끌어들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스토리가 등장을 했는데 개봉을 하고 나니까 약간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이. 그래서 약간 집안일도 안 하는 남자들처럼 나오니까 약간 억울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예, 이 기회를 통해서 예, 가족들에게 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. 홍재훈 감독님의 영화 여판사가 1962년에 네네. 개봉한 작품인데 감독님은 그 시대에 내가 여감독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그리고 제가 만났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편집기사님도 여자가 오면 뭐 소금 뿌렸다고 예, 그런 편집실에 오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예,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시절에 그 박남옥 감독님도 그렇고 홍 감독님도 영화를 그러네요.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. 네.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그 길이 넓혀진 거겠죠. 네. 이 오마주라는 단어의 뜻이 다른 감독이나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영화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일을 뜻한다.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존경 경의를 뜻한다. 아, 네.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그야말로 오마주 하고 싶은 일이 혹시 감독님 있으세요? 영화를 뒤늦게 시작했거든요, 제가. 예, 원래는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선생님, 뒤늦게, 선생님. 예, 뒤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계속 영화가 상영되고 이러면서 몇 번씩 봤거든요, 영화를. 네. 그러면서 느낀 게 그때 만들 때하고 또 다르게 영화 속에 나왔던 지환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영화라는 단어조차도 기억을 못 하시는 편집 기사님이나
그 쇠락한 극장에서 극장을 어쨌든 있는 명사기사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노 배우 그분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많이 했고 며칠 전에 사실 그 강수연 배우님 그 추모 그 행사에 갔는데 안성기 배우님이 많이 회복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니까 뭔가 뭉클하면서 제가 그 오마주란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날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잊혀졌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빛났던 그 존재들, 사람들,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예, 기억하고 오마주하고 싶습니다. 저는 뭐 영화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겠죠. 아무래도 현장에서 힘들고 막 이러면은 좌절감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영화를 접을래 안 할래 앞으로 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돈 들어오면 합니다. 예. 항상 늘 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아 너무 좀 그러네요 방송에서 아니요 이게. 너무 그래서 어쨌든 저는 투자가 들어오면은 항상 늘 준비되어 있는 감독입니다. 예. 연락 주십시오.